네, 안녕하세요. 서빙 기타 고치는 목사 구인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기타는 바로 이 기타입니다. 저희 서빙 기타에서 이스트만 기타를 취급하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상이고, 한번 보실래요? 되게 고풍스럽고, 뭔가 제 개인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좀 영롱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되게 무게감이 있는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트만 기타를 소개할 때마다 이제 좀 중요한 게 있는데, 부르주아라는 고급 하이엔드 기타가 있습니다. 뭐 1,000만 원짜리도 있고, 1,500만 원짜리도 있고, 그 아래 뭐 800만 원, 700만 원, 그보다 더 아래 300만 원짜리도 있는데, 그 부르주아 기타를 이스트만 기타에서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르주아 기타를 흡수하게 되면서 이스트만 기타가 조금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니까 도장 칠도 그렇고 마감도 그렇고, 그리고 이스트만 기타가 이제 그 목재를 부르주아에서 쓰는 목재를 이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르주아에서 쓰는 그 하이엔드급 목재를 이스트만에서 써가지고 되게 기타가 이렇게 등급이 올라갔다라는 표현들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요 기타는 디자인적으로 되게 색감이 마음에 든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스펙에 E1OM이라고 있습니다. E1OM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내추럴 색상이고, 요거는 요런 이제 디자인이 이 색깔이 되게 영롱하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되게 이쁘거든요. 실질적으로 가까이서 보면은. 그리고 이제 바디가 OM 바디이고, 스케일 설명하기 전에 헤드머신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헤드머신은 기어비가 딱 보니까 18대 1이네요. 그죠? 네, 18대 1 맞습니다. 기어비가 18대 1이고 톱니바퀴가 18개라는 거예요. 오픈형 기어 이거 이어가지고, 이런 오픈형 기어는 거의 평생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오픈형이 아니라 커버가, 그 커버가 씌어져 있는 거 있어요. 이런 헤드머신은 정교한 헤드머신이 아니면 이제 돌리는데 이렇게 기름칠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단점이 있는데, 이런 오픈형 기어는 빈티지 스타일은 기름칠을 해서 이 여기를 평생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헤드플레이트에는 이렇게 이스트만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네, 요 헤드플레이트는 에본이라는 흑단이라는 목재를 쓴 것 같고요. 네크는 마호가니 목재를 썼습니다. 결을 한번 보시죠. 결. 나뭇결, 직결인 나무를 보시고. 네, 요 이스트만은 그 네크의 그 이 넓이가 44.5mm예요. 44.5mm. 네. 그리고 본너트를 사용했고요. 이게 다 플라스틱이 아니라 본을 사용했다는 거, 뼈를 사용했다는 거, 고급 기타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지판이 에보니 지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보니 지판. 네. 그리고 이런 닷 있잖아요. 이런 3, 5, 7, 9의 이런 동그란 닷이 있거든요. 이게 포지션 닷인데, 이게 다 진주예요. 진주. 그래서 펄 닷이라고 하죠. 펄 닷. 진주. 그리고 측면에도 포지션 닷이 있습니다. 3, 5, 7, 9, 12 플랫에 이렇게 점이 다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상판이 시트가스 플러스이고요. 상판이 시트가스 플러스이고, 측판이 이제 그 마호가니랑 비슷하죠. 마호가니과의 샤펠이라고 하는 목재를 썼습니다. 그래서 시트가스 플러스 샤펠이라는 거를 썼고, 이 스케일이 되게 편안해요. 저한테는 딱 맞네요. 스케일이 632mm예요. 632mm니까 인치로 얘기하면 24.9인치 정도 되는데, 643mm니까 되게 편안하게 연주할 수 있는.
이게 그 스트로톤 사틴이라고 해가지고 스트로톤 사틴 무광이거든요. 보시기에 이제 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지는 않잖아요. 반짝반짝 빛나지는 않은데 사틴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 감도 되게 촉감도 되게 좋고요. 칠을 되게 얇게 해가지고 나무의 사운드를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그 도장 칠을 한 거예요. 그 트로톤 사틴이라고 하면 그러한 얘기를 해요. 이제 이 라카 피니시라고 있습니다. 하이엔드급 기타에 특히 이제 마틴 기타에 많이 쓰는 그 피니시 공법인데 이게 라카 피니시가 좀 이렇게 접목됐다는 그러한 이제 정보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트로톤 사틴이라고 칠 마감이 네, 사틴 마감인데 스루톤이라고 해가지고 라카 피니시가 좀 적용된 그러한 피니시 공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로는 다다리오 XX를 쓰고 있는데 다다리오 XX 그리고 저희가 픽업을 피시맨 소니톤 픽업을 저희가 직접 달았습니다. 피시맨 소니톤 볼륨하고 그리고 톤을 조절할 수 있는 피시맨 소니톤 정품이에요. 정품이라고 제가 굳이 강조하는 건 비품도 있다는 거죠. 정품을 저희가 장착을 했고 예, 이것도 본 세들이고 에보니 핀 6개, 브릿지도 에보니 목재를 사용한 고급 기타입니다. 네, 제 꽂는데 여기 있고요. 여기는 이제 스트랩핀을 안 박아서 나왔는데 저희가 이 스트랩핀은 박아서 AS로 잘 AS가 아니라 서비스로 여기 브릿지 아니 스트랩핀을 박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먹을까봐 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박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커스텀 세팅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다 검수하고요. 그리고 세드를 정말 잘 낮춰가지고 세드 밑바닥 설명을 드릴까요? 요런 게 이제 세들이잖아요. 요게 세들인데 여기 받치고 있는 세들. 요 세들 밑바닥을 저희가 평평하게 정말 잘 갈아가지고 픽업 밸런스도 좀 이따 들려드리겠지만 픽업 밸런스를 좋게 했고 이 세들을 잡아주고 있는 이 세들 홈 있잖아요. 세들 홈 밑바닥도 저희가 플랫하게 다 갈아내서 최상의 사운드 1번서부터 6번까지 줄 소리가 사운드가 그 스트링 사운드가 고르게 날 수 있도록 저희가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서빙 기타에서 나갈 때마다 저희가 늘 확인하는 거는 인토네이션.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지겨우시겠지만 그래서 패스해 주시고 처음 듣는 분들은 이제 기타로 우리가 이제 요거가 되게 편안한 스케일인데 그래서 참 코드 잡기가 너무 편안한 기타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17.8일치 분의 파이 17.8일치 분의 파이 해가지고 요 음세를 박아가는데 뒤쪽으로 갈수록 이제 음정이 좀 깨지는 경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음정이 깨지는 거를 확인하고 또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이 정보가 여기 이제 피터슨 튜너 이게 일반 튜닝기보다 100배 정도 더 정확하다 그래요. 그래서 요 튜닝기로 이제 되게 고가의 튜닝인데 200만원 정도 가까이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요걸 통해서 이제 그 피치를 확인하고 플러스 2, 플러스 4,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렇게 이제 저희가 앞으로 줄이 걸리는 여기 세들의 줄이 걸리는 그 포인트가 앞으로 걸리게 한다든지 뒤로 걸리게 한다든지 그 작업을 미세하게 작업을 해서 인토네이션을 저희가 맞춰드리죠. 그렇게 하면 12플랫에서 네, 멈춰있죠.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완벽하게 이렇게 스케일을 저희가 맞춰서 소리가 선명하게 이렇게 난다는 거. 확실히 이 사티는 소리가 좋아요. 무광 사틴은 반무광 사틴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트로톤 사틴 소리 나무의 본연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도장 공법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토네이션을 확인해 드리고요. 제가 이제 직접 픽업 정품을 장착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픽업 사운드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 오른쪽이 볼륨이고 왼쪽이 톤이거든요. 소리를 좀 더 올려볼게요. 44.5mm라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하면 44.45인가 그런데요. 그 넥 넓이가 살짝 있지만 요 두께가 살짝 얇아가지고 특히 전문 연주자분들이 되게 편안하다고 해요. 이스트만 넥 정말 좋다. 그립감이 안정적이다라고. 프로 기타리스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여기 왼쪽에 톤이 있는데 톤을 많이 올리면 되게 직진성이 생겨요. 더 나쁘게 얘기하면 쏘는 소리가 있는 거고 요거를 이제 톤을 빼면 부드러운 소리가 약간의 쏘는 소리도 필요하니까 한 3 정도 올려서 어디에서 연주하더라도 편안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데요. 일단은 포인트는 스루톤 사틴이라고 해가지고 사운드를 극대화시켰다. 오엠바디인데도 따뜻하고 풍성한 소리를 만들어낸다. 그게 좀 이 기타의 장점이고 스케일이 632mm니까 되게 24.9인치인데 되게 편안하다.
이 안에 있으니까 제 이 바운더리 행동 손가락 손의 그 바운더리 안에 있으니까 되게 편안하게 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저는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이 디자인, 이 색상, 색상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 이 색상이 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색상이 되게 영롱하게, 진짜 영롱한 느낌의 색상을 만들었는데 바인딩도 이쁘죠? 피카드는 다 이렇게 귀엽게 좀 깜찍하게 잘 만들어야겠습니다. 요 기타가 딱 나오는 게 이제 848,000원인데요. 848,000원인데 제가 PC맨 소니톤 정품 달고 다 커스텀 세팅 해가지고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서 848,000원인데 이번 찬스로 저희가 948,000원으로 10만원만 더 얹어서 픽업 장착하고 커스텀 세팅 완료한 기타로 저희가 그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업이 꽤 오래 걸렸던 저희가 작업을 정성 들여서 정말 합니다. 인토네이션도 확인하죠. 네크도 잡고 드레싱 해가지고 레벨링 잡고 새들 낮추고 그리고 새들 홈도 저희가 거기를 평탄 작업하고 그래가지고 최상의 상태에서 어디에서 연주하더라도 편안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커스텀 세팅 완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으시면 바로 연주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가 전국으로 택배 가능하고요. 평생 AS 저희가 보장해 드리고 운송하는 중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100% 책임을 집니다. 네, 디자인이 그리고 소리를 위해서 피니시 도장 마감이 정말 멋지게 만들어진 트로톤 사틴 E1OM 클래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말 이쁘네요. 감사합니다.